현지 시간 지난 14일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었죠. 2024년까지 전기차, 태양광 전지, 일부 의료 제품 또 배터리 등에 2025년까지는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규제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미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 주요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목 참 많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행 관세가 되겠고 파란색 부분이 인상하는 관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관세가 대폭 인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1월이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보호 무역주의를 통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가 경제적인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 대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들로 바이든 행정부가 강한 대중 규제 강화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 강화 조치가 계속해서 나올수록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 있고 이 정책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TPU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이 있었을 연도 당시 대선을 5, 6개월 앞둔 시점부터 장기 평균을 이 TPU가 크게 상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선이 다가왔을 때는 그해 저점보다 무려 10배 높은 TPU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이 된다면 미중 갈등 고조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미중 갈등이 국내 증시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세계 정치 또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증시 전반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미중 갈등으로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오르는 종목들 저희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을 만큼 이 수혜주를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된 때는 개별 이슈로 오르는 종목이라도 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지금 현행 25%에서 2025년에 50%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기는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핵심 중에 핵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형 반도체가 이 미국 내 기업 성장을 위협한다는 증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중국이 아직까지는 반도체 순수출국이 아닌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조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레거시 칩, 즉 구형 칩 시장 확대를 통해서 이 중국이 이 구형 칩을 무기화하면서 좀 견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이 선제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굴기를 눌러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관세인 것 같습니다. 국내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영향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반도체 수출국이 아닌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고령 시스템 반도체 중심인 만큼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슈 있고요. 반도체 기업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미국의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죠. 중국 내에 공장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안과 수저우에 SK하이닉스는 충칭 그리고 다른 우시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압박이 지속될수록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중국 매출 또는 중국 내 생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관세율은 25%에서 올해 100% 무려 4배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25%라는 관세가 이미 적은 수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들이 활약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또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좀 선제적인, 예방적인 조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유럽 시장 침투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대부분 어떤 의견이 있냐.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10%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비중이 크면 그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 당장은 이 전기차 수출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진다면 부품까지도 어디서 조달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전기차 2023년 시장 점유율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압도적이기는 합니다. 20% 가까이 지난해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 17.1%로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 역시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 지금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년 대한민국의 현대 그리고 기아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각각 2.9%, 2%, 약 합치면 5%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 부분도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율은 7.5%에서 25%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동기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중국이 배터리 산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견제하는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또 견제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한테 너네 배터리 좀 투자해라.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해서 나서봐라 라는 투자 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가해버린다면 미국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현 당장으로 단기적으로선 약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 영향도 살펴봐야겠죠.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 등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 높은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막대한 투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태양광, 철강, 수술용 장갑 등에도 관세가 올라가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또 추가된 관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미국 내에서 있기 마련인데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규모는 180억 달러로 앞서 실시됐던 이 관세 규모보다는 훨씬 작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
비중 대비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중 추가 관세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 관세 또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